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골목식당 원조 칼국수집 할머니 힘내세요. 지난 18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김성주, 정인선이 원주 미로시장 칼국수집을 찾은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원주 칼국수집의 잦은 휴업 이유를 알기 위해 원주를 찾았는데요. 휴업의 이유는 암투병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성주는 칼국수집 사장님을 위해 백종원과 영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칼국수집 사장님은 백종원이 화면에 뜨자 대표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라며 다음에 오세요. 대표님 너무 보고 싶은데 라고 말했고 이에 백종원은 참 거지 같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힘내세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라고 칼국수집 사장님을 응원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헐 암이라니 진짜 세상은 불공평해요. 모자 쓰고 우는 모습에 전 폭풍 오열했습니다.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손 떠시는데 너무 슬퍼요. 진짜 거지 같네요. 골목식당 원주 칼국수집 사장님 유방암이라고 하시던데 항암 치료 중이신 듯 저도 기도할게요. 원주 칼국수집 할머니 이렇게 착하신 분인데 앞으로 길은 꽃길만 걷길 바래요. 진짜 저런 천사 같은 할머님이 할머니 말씀 참 예쁘게 하세요. 진짜 마음이 너무 선하신 분 건강하시길 바래요. 할머니 꼭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꼭 원주 가서 칼국수 먹으러 갈게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원주 칼국수집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이디 김사부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저도 원주 칼국수집 가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할머니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